자, 이번엔 다섯 자짜리 다섯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1, 2, 5, 4, 3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우, 하, 불, 견, 1, 2, 5. 우하 불견 일이요. 월, 출, 미, 지, 야, 로다. 월출 미지 야로다. 야음 비불호며 야음 비 불호며. 조가 공미가니라 조가 공 미가 아니라. 화락 난 위의요 화락 난 위의요. 앵제 사 지심이라 앵제사 지심이라. 네 해석을 해볼까요? 우하 월출 어떻게 할까요? 우하는 비가 내리다. 아래 하자가 여기서는 내릴 하자로 해석을 합니다. 월출 달이 나오다. 우하 불견 일이오. 이렇게 불견할 때 부정사일 때는 붙여서 읽어주세요. 비가 내리니 해는 보이지 않고. 흔히 이거 날일 해서 날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런 때는 해입니다. 월출 미지 야로다. 달이 떠오니, 달이 떠오르니, 그렇죠? 미지 야로다. 밤임을 알지 못하겠구나. 달이 너무나 밝다 보니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잘안 된다. 그런 말이죠. 야음 비 불호며 밤에 마시니 좋지 않음이 아니고 밤에 술을 마시니 좋지 않은 일이 아니고 참 좋은 일이고 말이죠. 조가 공미가 아니라 아침에 노래를 하는 것은 가는 오를까짜지요. 옳지 못할까 두렵다. 아침 대바람부터 노래 부른 사람 별로 없지요. 화락 난 위의요. 앵제 사지심이라. 꽃이 떨어지니 뜻을 삼기가 어렵고. 우리가 꽃이 필 때를 시로 쓰는 건 많지만 꽃이 지거나 이럴 때는 뭡니까? 별로 좋은 것보다는 나쁜 쪽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삼기가 어렵다 이거죠. 앵제 사지심이라 깨꼬리 앵자고 울제자예요. 깨꼬리가 울으니 마음을 아는 것 같구나. 깨꼬리는 슬픈가요? 기쁜가요? 깨꼬리는 굉장히 밝고 맑은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깨꼬리의 울음소리가 마치 나의 즐거운 마음을 알아차리고 대변해 주는 것 같구나 라는 그런 뜻이에요. 불견 일이오 우하 불견 일이요. 월출 미지 야로다 월출 미지 야로다. 야음 비 불호며 야음 비 불호며. 조가 공 미가 아니라 조가 공 미가 아니라. 화락 난 위의요 화락 난 위의요. 앵제 사 지심이라 앵제사 지심이라. 네.